두 번째, 학급에서의 도난 사고 처리. 자, 지금 아까 한 열 몇 분 정도가 돌봄 치유 교실 소식지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돌봄 치유 교실 카페에 실은 이런 거 다 있어요. 자, 이 카페 KBT21. 여기 가서 선생님들은 도난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물론 제목만 도난 검색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게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나 됐잖아요. 그럴 때 뭐가 포인트야? 조회수가 포인트예요. 조회수. 그럼 조회수가 1540거든요. 이게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자료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학교폭력예방기 숙수절도. 절도는 무엇이고 요 앞에 라인만 부를 거면 좋겠는데 괜찮죠? 눈이 어떤 게 이게 덜 필요하시죠? 이게 휴대폰 절도 학생 어머니께 보낸 문자. 아픈 추억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다음 행위는 절도 측 도둑. 절도에 대해서 개념을 교육을 해야 됩니다. 애들은 주인 없는 물건을 가져도 되게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 주인 없는 물건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동네에 이렇게 버려진 자전거, 막 고철, 도저히 가지도 않는 자전거를 애가 3,000원 고물 가게 들고 가서 3,000원을 받았어. 근데 그 주인한테 걸린 거야. CCTV에. 그래서 그분에게 새 자전거를 사주려고 합니다. 자전거 새 거. 그리고 정신적 위자료를 가지고. 그래서 이런 교육을, 개념 교육을 자신, 생활 지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개념 교육입니다. 도난 절도라는 것에 애들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자전거 절도가 절대로 친구들은 친구들. 근데 도난 사건. 도난 사고는 도난사고 주로 이렇게 지금 번호가 828번이고요. 주목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거 3월 달에 도난사고는 다른 반 학생에 대한 거였는가?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렇게 다른 반 학생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애들이 충분히 서로를 알 때까지는 그러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딱딱해서 저는 요렇게 쉿! 교실은 거실. 조용히 친구를 숨지수 이렇게 예쁘게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매뉴얼이 들어가 있죠? 고3 애들은 요즘 오토바이 그냥 면허 없이 타보고 싶어 하는 시즌이에요. 이렇게 학습주도 없는 거. 근데, 도난사고 처리네? 아, 도난사고 처리는 참 힘든데. 그죠? 도난은 예방하는 게 도난은 발생하면 제 교직평생 33년 동안 딱 한 번 잡았어요. 그것도 CCTV로. CCTV로 우리 반 회장, 부회장 애를 그 CCTV를 보여주고 그걸 몇 번을 봤어요. CCTV라는 게 해상도가 워낙 형편없어가지고 별로 영향가가 없어요. 근데 자꾸 보다 보니까 느낌이 저 어떤 동작이 몇 반의 누구인 것 같다 그래서 걔를 잡았는데 자꾸 보니 또 어쩔 거야. 절도는 이 학교폭력하고 사안이 달라요. 트랙이 달라서 그다지 징계도 높지 않아. 난감한 잡아서도 자꾸도 더 난감한 거야. 도둑놈하고 같은 학교에 살아야 돼. 오히려 더 불편한 상황이에요. 이런 거. 그래서 예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1인 2역 중에 1인 2역 중에 이제 이 문단속 담당을 두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 교실 내 도난보다도 실은 체육 시간 이럴 때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고 문단속 담당에서 복도 쪽 창문들 있잖아요. 그거 항상 장로들 1인 2역이 누군가 하나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의 문이 흔들면 열린다. 창문이. 그거 아시죠? 막 수십 번 흔들면 이게 다 열려. 그래서 천호동화에서는 창문이 절반 이상 열린 애들이 머리고 들어갈 수 없게 그 중간에 나선 것을 다 박아버렸어요. 그렇게 해야 근본적인 도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도난 사고 말씀하신 선생님, 요거. 네, 어떤 경우인지 좀 더 자세하게. 학교에서 현금을 좀 학생들이 들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본인이 저희 같은 경우에 학교 선생님만 담임 선생님한테 꼭 맡겨놔라.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맡겨놓지 않았다가 없어져서 이제 굉장히 난감해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걸 꼭 생활지도부에 와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여쭤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저희도 해결 방법이 없거든요. 교실 안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복도엔 있지만 네. 그것부터 들어갔다고 범인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정작 범인을 살펴봐야 오히려 더 불편해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예방에 최선을 다하죠. 실제로 근데 일본의 경우는 경찰이 개입해서 지문 채취도 해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관행이 없잖아. 관행이 없는데 생기기는 정말 힘듭니다. 잘못하면 언론에까지 탈 수 있어. 그런 관행이 어떻게 돼? 근데 일본은 도난소감 경찰이 와서 지문 채취도 이것도 합니다. 그리고 그 보관하는 시스템, 저는 3월 한 달 동안 애들한테 조회마다 봉투 열렸네. 잃어버려도 될 물, 잃어버리면 안 될 물건은 저한테 맡기세요.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선생님 교직 30년 동안 도둑 한 번 잡아봤어요. 도둑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리면 그냥 저한테 신고하지 마세요. 신고하지 마세요. 나 잡을 능력이 없어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이거를 저 담당을 또 도와요. 1인입니다. 소지품 담당. 그럼 얘가 갖고서 교무실에 제 그 캐비넷에 놓고 창문을 그 종례 때 휴대폰처럼 휴대폰 나눠주듯이 그렇게 나눠줍니다. 네. 특히 이런 거 학원비 같은 게 거금을 털리는 거.